네, 나왔습니다. 네, 나왔는데, 네, 이렇게 예, 작업이 되었습니다. 좀 화사하게 작업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조금, 예, 화사하게 예, 작업을 했어요. 아무래도 좀, 예, 좀 넓게 여백이 좀 있는, 네, 그런 사진이 훨씬 더 이쁜 것 같기는 해요. 예. 네, 남그저 거들뿐님 지금 네, 카톡으로 파일 보내드렸습니다. 네. 네. 이리온 프라자? 예, 이리온 프라자님이 보내주신, 예, 아드님 사진인가요? 예, 아니면은 본인인 건가? 예, 하여튼, 예, 지금, 예, 작업을 들어가고 있어요. 네. 좀 남자들은, 저런 사진도 괜찮아요. 약간 좀 역동적인 거, 뭐 힙합 하듯이,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포즈도 해놓으면 괜찮아요.
네, 일단은 네, 1차 작업 나왔고요. 이리온 프라자님 왜 우세요? 뭐 잘못됐나? 네, 지금 나왔고요. 네, 한번 예, 보세요. 예. 네, 이런 식으로 예, 일단 1차 작업을 했고요. 네, 예, 좀 배경은 그냥 살리면서 그림에만 예, 사진. 모델 주인공에만 예, 나름대로 이런 예, 효과를 좀 주었어요. 네. 이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마음에 안 드시나? 프라자님 마음에 안 드시는가 봐. 네, 프라자님 거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프라자님 예, 작품 네,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네. 뭐 이게 다 똑같진 않고요. 예, 사람마다 예, 주관적인 게 좀 있긴 있을 텐데 예, 뭐. 얘도 나름대로 뭐 영화 포스터 같이 느낌이 나오기도 하고 뭐 게임 같은 거 예, 게임 포스터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프레저님 마음에 안 드세요? 뭐 말씀을 좀 예, 하셔야 예, 뭐 여기까지 예, 일단은 네. 아, 네. 보내주셨습니다. 예, 카톡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기 채팅창에다가 다른 분들도, 예, 볼 수 있게, 예, 그렇게 좀 올려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카톡은 잘 안 보고, 예, 채팅창을 이제 좀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하니까, 네. 네, 마음에 드신다니, 예, 다행이네요. 예. 예, 마음에 드신다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은 예, 이렇게 저도 요거를 하나 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뭐 일단 네 쭉 네, 만들어 놓은 거 네, 부처를 놨는데요. 네.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네. 네. 카메라 전원을 좀 네. 빼서 좀 렉이 좀 있죠? 예. 태블릿 갖다가 방송하는데요. 렉이 조금 있어서 좀 아쉬울 것 같기는 해요. 예. 그 제가 작업한 거, 예. 요렇게, 예. 오늘 방송한 거, 오늘 방송 시작했거든요. 예. 오늘 방송 시작했는데,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만든 작품들입니다. 예. 한번 쭉, 예.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네. 잘 보여졌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뒤에서 대충 들고 해가지고, 네. 이거를, 이쪽에다 놓으면 좋긴 한데요. 너무 어두워서, 네. 마음에 드는 작품들이, 예, 은근 있어요. 예, 보면은, 네. 조금. 네, 시티 광주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티 대표님, 네.
대표님 사진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좀 선명하고 좀 널찍하고 예, 큰 사진이면 좋아요. 아, 얼마냐고요? 무료입니다. 무료. 예, 돈 안 받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무료로 작업해 드리고는 있지만 아마 이거 다른 데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은 한 5만 원, 10만 원은 달라고 할 걸요. 네. 네, 지금은 네,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내주신 사진들을 가지고 만든 거를 쭉 보니까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전시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쭉 모아놓고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벌써 1시간 반 다 갔네. 아, 10시야? 예.
파일 여기 사진 받아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면은 예, 좋아요 예, 눌러주시면 잊지 마시고요. 예.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오늘 이상하게 목이 좀 많이 컬 거라네. 예, 어제 잠을 못 자 그런가? 어제 5시 넘어 잤거든요. 5시 넘어 자고 요즘 좀 건조한 것 같긴 해요. 예. 네, 지금 시티 대표님, 예, 광주 대표님 지금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애기 작업하고 있어요. 네. 놀러오면서 사진 같은 거 하시면 되죠. 아, 저 보통 한 2시면 자요. 예, 2시 정도에. 2시 정도에 자니까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오늘 휴일이잖아요. 예, 휴일 제가 아까 낮잠도 많이 잤어요. 예, 낮잠도 자고 해가지고, 예, 뭐, 늦을 때까지 괜찮아요. 네. 성함이 시티 광주. 네. 네, 시티 광주님, 네, 광주 대표님 작업 다 됐습니다. 네, 지금 프린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네. 레이저라 그래도 좀 빨리 나오는 편이긴 해요. 네, 그거 쓱 하고 나오니까. 네. 네, 나왔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좀, 마음에 드시나요? 예, 마음에 드신다면 다행이고, 네. 네, 광주 대표님 그 카톡으로 예, 파일 보내드렸어요. 네. 네, 좀 느낌이 일반 사진하고는 좀 다르죠? 그림 아닌 그림. 예. 뭐 그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래픽 작업이죠. 예, 그래픽, 예, 사진 그래픽, 네, 포토그래피.
광주 대표님,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진 그림을 그려드리고 있는데, 이거 전시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이런 그림들이, 전시장에서, 예, 갤러리에서, 전시를 한다 생각하면은, 네. 혹시 경기도 광주예요? 전라도 광주예요? 한 중간쯤에서 전시를 하는 게 좋으려나? 서서 전시하면 좋아 좋긴 한데, 한 대전쯤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저한테 이제 사진 작업을 지금, 제가 해드리고 있는데, 뭐, 부산에 계신 분도 있고, 서울 계신 분도 계시고, 대구, 뭐, 전라도, 여러 지역 있잖아요. 대전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전이 좀 중심이니까, 네. 네, 대전쯤에서 한번, 예, 한 1,000명 모아서, 예, 한 1,000명쯤, 예, 이렇게 좀, 예,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비용은 좀 들겠지만, 네. 네, 대전에서 전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전 내려가서, 예, 전시하고, 예, 그런 것도 한번 지금부터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예, 전시하면은, 예,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일단은, 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갤러리 어디 한번 잘 구해봐야죠. 대전에도 갤러리가 있나? 어디 있긴 있겠죠. 갤러리가, 예, 갤러리 하나 어디 잘 구해가지고, 예. 만약에 1,000개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당 10,000원씩만 잡아도 1,000만 원이야. 요즘 카페에서도 많이 해요. 예, 카페에서도 이렇게 해서, 예, 카페에서도 이쁘게 이렇게 하는 데가 있긴 있어요. 카페 빌려가지고, 예, 카페 하루 빌려가지고, 예, 이렇게 빌려가지고, 예, 전시하면서, 예, 차 마시고, 예. 1,000명쯤 붙이려면은 카페도 좀 커야 될것 같아요. 예. 벽면이 좀 많거나. 예. 저도 대전에 옛날에 살았었거든요. 대전이 첫 직장이었는데, 대전의 중앙과학관. 예, 대전의 중앙과학관에서, 예, 뭐, 한 분당 10,000원씩만 후원해 주시면은 제가 이거 결론 충분히 얻을 수 있죠. 예. 한 분당 10,000원씩만 지원해 주시면은, 예. 10,000원씩 준비해 주시면은 제가 대관료하고 그다음에 프린트하고 액자하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전시하고 그다음에 팜플릿, 예, 팜플릿 만들고, 예, 그렇게 하면은 한 10,000원 정도가 소진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분들 오셔가지고 액자 가져가시고,
예, 팜플렛 가져가시고 자기 작품 하시고, 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한 분당 만 원씩만 내시면은, 예, 전시 충분히 가능하죠. 예. 이렇게 처음에는 전시할 생각 없었는데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꽤 괜찮은 그림 꽤 많은 거예요. 멋지신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만 보고 이렇게 하기에는 되게 아깝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저만 보기에는 이익이죠. 예, 훨씬. 예. 아까 어떤 분 오전에도 제가 방송했거든요. 여자친구한테 선물한다고 하는데 너무 좋다고. 예. 너무 좋다고. 되게 이쁘게 잘 나왔어요. 오늘 베스트였어요, 그분이. 되게 사진 잘 나왔는데, 저기 지금 모니터 띄워놨는데, 모니터 되게 밝게 나왔는데, 되게 여신처럼 나왔어요. 예, 되게, 예, 여신처럼 나와가지고, 예, 느낌있게 하신 분도 계시고, 예, 여전사처럼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풍으로 나오신 분도 계시고, 되게 다양해. 예. 약간은.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마스크를 쓰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약간 좀 무섭기도 하면서도 오묘한, 예, 그런 느낌도 나기도 하고 커플 사진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예. 광주 대표님 보시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밑에, 예. 밑에 보시게 되면은, 요게, 마스크 쓰고, 예, 마스크 쓰고, 이렇게 좀 작업한 건데, 조금, 예, 뭐라고 답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되게 애매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예, 여자아이인데, 돌핀님, 예, 돌핀님 따님, 예, 돌핀님 따님이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작업한, 예, 요런 거, 예, 약간 남자들은 요런 느낌도 되게 좋아요. 힙합 같은 느낌, 예, 힙합 느낌, 네. 예. 그 다음에 이게 렉이 되게 많이 걸려서, 예, 좀 더 밑으로, 예, 약간 좀 게임 캐릭터 주인공 같은 느낌. 예, 이분, 예. 이분은, 예, 그냥 평범, 예, 평범 문화, 예. 그 다음에, 이제 커플. 예, 커플 사진은 조금, 예, 그렇게 멋지게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그 다음에, 예. BJ분, 예, 이분도, BJ분이시라는데, 되게, 약간 좀, 양귀비 같은 느낌? 예, 그런 느낌도 좀 들게 나온 것 같아요. 예, 양귀비 같은 느낌, 예, 그런 느낌으로, 예, 좀 나오기도 하고, 위에 분, 예, 이분도 BJ신데요. 아이고! 안 꺼졌나? 예, 예, 이분도 되게, 예, 이분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느낌으로 나왔어요. 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꼭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예. 그리고, 예, 이분은, 예, 약간 그 여전사 같은 느낌.
예, 쉬리 같은 느낌? 예, 쉬리 같은, 네, 그런 느낌 같기도 하고. 네, 뭐 일단은 예, 그렇게 됐어요. 예, 이렇게 작업은 쭉 해놓는데 뭐 아무래도 직접 와서 보는 게더 좋긴 하겠죠. 예, 제가 물론 파일로도 드리긴 하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예, 같이 구경하고 그러니까 본인 얼굴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얼굴을 예, 다른 사람 작품도 좀 구경하고 그리고 뭐 얘기도 나누고 예. 그리고 차 한잔 마시고 시간도 나누고 뭐 그런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예. 그쵸? 예. 일반 사진이랑은 예, 확실히 틀리죠. 예. 즐겨찾기 해주시고요. 제가 전시는 할게요. 전시는 하는데 대전에서 할게요. 예, 대전에서. 대전 분들 계시나요, 혹시 여기? 예. 대전 분들 계시면은, 혹시 갤러리에 좀 저렴하고 좋은 데 있으면은, 추천 좀 해주세요. 공원 같은 데 있어. 예, 공원 같은 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공원에다가, 아, 공원에는, 이게, 그거를 세워야 돼. 이 공원에도 액자를 붙일 만한 곳이 있으면 좋긴 한데, 예. 보통 이렇게 갤러리 하는데 보면은 이젤 갖다가 세우기도 하더라고요. 예, 이젤 갖다가 예. 공원 같은 데서는 날씨 좋으면은 그 안에다가 테이블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구성해서 이렇게 차 마시면서 서로 얘기할 수도 있어서도 괜찮아요. 나름대로. 네. 공원도 괜찮죠. 네. 네. 예, 기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자가 알루미늄 액자? 알루미늄 액자에다가 하는 것도 있던데, 네. 이거를 알루미늄 액자에다가 프린트해가지고요. 그렇게 전시하는 것도 있긴 한데 알루미늄 액자가 좀 작아서 전시는 좀 커야 되는데 작품들이 예. 알루미늄 액자 비싸. 예, 그리고 예. 뭐 비싸면은 제가 1,000명 거를 감당을 못해. 예. 대전 때 주말에 사람들 많이 오죠. 예, 그죠. 주말에도 많이 그죠. 예, 일단 크니까 장수가. 네. 지하철역에서 기차역에서 가까우면 좋을 것 같아요. 기차역, 대전역, 예.
대전역 근방에서. 근데 대전역 근방에는 뭐 없어. 버스터미널? 버스터 기차가,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대구, 광주 이렇게 모이려면은 기차역 중심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오고 가기 편하지. 너무 이렇게 좀, 거기까지 언제가 불편해 라고 하시게 되면은 조금, 예, 힘들 수도 있으니까, 네. 하게 되면은 겨울 오기 전에 해야 되는데, 그죠? 11월 달에, 11월 달까지 1000명 할 수 있을까? 예, 11월 달까지. 뭐, 100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몇백 명 되면은, 예, 그때 뭐, 시작해도, 예, 작게, 예. 예, 그러다가, 뭐, 올해는 한 100명 정도 하다가, 내년에는 한 1000명 하면 되니까, 예, 1000명은 좀 무리긴 하다. 1000명은, 아, 예. 내년에는 이제 한 1000명 정도 해도, 예. 네, 대전에 또 갤러리 많네요. 네, 대전에도 갤러리 많아서, 뭐,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4는 좀 작고 A3 사이즈, A3 사이즈로 좀 뽑아도 괜찮고 레이저 프린터기를 A3 사이즈로 사가지고 이제 뽑아야지 뭐. 예. 오, 갤러리 엄청 크네요. 예, 갤러리 지금 검색해 봤는데 엄청 크게 나오는데요. 예.
그렇긴 하죠. 예, 비용을 줄이는 게 중요하긴 하죠. 예, 비용을 줄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즐길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뭐 전시를 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저는 그냥 우리 주인공들이 같이 놀고 싶은 거예요, 나름대로. 예, 같이 예, 놀고 예, 놀고 놀면 좋은 것 같아요. 예. 뭐 토요일 이틀만 하더라도 네. 토요일 이틀 네. 이틀만 네. 이틀씩 해서 네. 시간이 네 11시가 다 돼가네요. 네 오늘은 좀 쉴까? 네 이만하고 11시 내려가서 밥 좀 먹고 저녁 좀 먹고 저녁을 먹고 잠깐 쉬고 들어와서 푹 쉬면 되겠다. 네 오늘 예, 제가 아프리카 방송, 예, 요거, 예전에는 제가 강의 영상으로 아프리카 방송 켰었어요. 예, 근데,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예, 저녁 못 먹었어요. 저녁을. 예, 어제 제가 5시대 잤거든요? 5시대 자가지고, 아침에 11시경에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라면을 막 먹고, 그 다음에, 예, 방송을 켰어요. 예, 방송을 켜고, 그 다음에 한 4시 정도인가 먹었어요.
예, 4시 정도에 점심 먹은 거죠. 4시 정도에 나가가지고, 잡채 밥을 먹고, 그 다음 들어와가지고, 약간 잤어요. 예, 좀 생활 패턴이 좀 바뀌어가지고, 예,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방송 켰는데, 배가 좀 출출하네요. 예, 배가. 예, 배가 좀 고프니까, 네, 먹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내일 해야 될 거.